이제 청소년 시기에 있는 자녀와 규칙을 정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게 있거든요. 네네네네. 일단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하면 애들이 그거를 잘 지키려고 안 해요. 약간 동기가 없어지거든요. 그리고 뭐라고 애들이 생각하냐면 내가 정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되게 내가 정한 것도 아닌데 그럼 이제 되게 안 지키잖아요. 그러면 규칙을 정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일수록 자녀가 규칙을 안 지키면 그 안 지킨 규칙을 또 지키게 하는 규칙을 또 만들어요. 아우, 규칙에. 그래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. 두 번째는요, 중요한 게요. 이제 뭐 애들이 규칙을 자기 의견을 내서 정해도 잘 못 지킬 때도 있어요. 왜냐하면 뭐 모든 걸 어떻게 한 번에 다 배우겠습니까? 애들은 또 시행착오도 필요하고요. 막상 해보니까 아 이게 좀 쉽지 않구나라는 걸 또 느껴보는 기회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런데 그때 홧김에 처벌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. 아이한테는 끊임없이 다시 재시도를 해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줘야 돼요. 네가 정한 거니까 한번 잘 지켜봐.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 거다. 해보고 만약에 수정이 필요하면 다시 얘기하자.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청소년 시기는.